네, 안녕하세요. 사주팔자의 병신생이 1월 14일 생이라 본인의 사주팔자의 부모 덕도 그 형제 덕도 없고 가족의 덕이 없어요. 그럼 일찍이부터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누군가의 말에 잘 경청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왜 내가 내 식구가 내 혈족이 내 DNA가 내하고 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이 모든 게 다 경청이 되고 수렴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고집을 계속 직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굴곡이 좀 많았다. 젊었을 때부터 굴곡이 많았다고요. 뭐 어릴 적에야 그냥 뭐 집에서 살았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군대 생활. 어릴 때는 아니고 스무 살이 넘어서 군대 생활을. 네. 군대 생활을 좀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 직진상 한 가지만 보고 직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 사람들하고 이게 어울리기가 상당히 좀 힘든 성격이라 본인이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지금 의뢰를 했는 거에는 작년부터 몸이 아프다. 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점을 보고 싶다. 네. 애들은 다 출가를 했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아픈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서시가정 20명당을 둘러보면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증조여래 때부터 조모 때부터 신주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었던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는 6.25 사건이 쩍쩍쩍 나고 본인의 모친 줄에 오면서 이 줄이 다 끊어졌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첫 번째 이유는 그래서 안 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인간의 애를 피워도 배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 내가 쎄빠지게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사주팔자라. 남들은 배에 물에다가 배를 띄워놓으면 순풍이 불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조상의 덕이고 사주의 운덕이고 신살의 덕이라. 근데 그게 전혀 없다. 왜? 모친 열애 때부터 이 줄이 다 막혀버렸다. 근데 이 줄이 다 끊어지니까 명도 이어가기 힘들고 본인이 복도 이어가기 힘들고 가질 복, 먹을 복, 누릴 복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62살에 올라오면서부터 일신을 계속 치고 들어오고 인간을 치고 들어오고 직업에 돈을 계속 치고 들어와요. 근데 마지막 운세가 한참 활동할 나이라 37, 27에는 이 성주가 온다 해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 있어도 복인 줄을 잘 몰라. 남자는 이렇게 10년 당사주를 보면 이때 1번, 2번, 3번의 운이 와요. 근데 마지막 타 운이 작년이었다고. 작년인데 이 운을 즉 말해서 빌어놨던 공덕을 받아주지 않으니 알아주지 않으니 평생을 기다려도 본인한테 아무리 해줘도 아무리 아가 찾아라 우리 서씨 집안에는 많이 빌었던 가정이다. 마누라가 못 찾았으면 본인이 본인 머리라도 깎아야 된다. 네 명을 이어가려면 네 건강을 이어가려면 명운이 뭐예요? 건강,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자식, 금전, 내 노후 이게 다 명운이에요. 이 명운의 땜을 67세부터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또 삼재도 들어왔다. 본인한테. 이런 데다가 상문살에 상문의 주당이 들어왔다. 상문을 갔다 오셨는지 집안에 상문이 났는지. 62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래 본인은 62살 때부터 꺾어지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직진성 있게 내가 어찌됐든 노력한 만큼 많이는 아니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한 안에서는 다 누리고 살았어요. 누가 서씨 가정에서 도와준 인연으로 조상의 덕으로. 그러나 이 62살 때부터 병에게 운이 오고 점점점 지나가면서 삼재의 운이 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명운의 운이 따라오니 상문 주당살이 따라오니 먹어도 안 편하고 자도 안 편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서산이 지는 해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요. 기운이. 그래서 오늘날에 아들 자손을 보면 딸 자손도 시집갔다 하지만 딸 자손이나 아들 자손은 우리 같은 신의 감옥을 갖고 태어났어요. 신명주를 갖고 태어났다고. 본인은 업, 직업, 영업으로 이름 날리는 사주팔자고 얘네들은 몸으로도 많이 타요. 꿈으로도 많이 꾸고 신의 줄기를 많이 갖고 태어났다고. 그러면 엄마가 빌어줘야 되는데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이 시부인은
니하고 못 살겠다고. 본인도 난 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서로의 원망이 많았었다라는 거야. 돈, 돈이나 인간, 이런 부분에 임패를 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돈을 네. 주고. 예, 네, 돈을 빌려주고는. 어, 사람한테 뒤통수를. 예, 네, 친구한테, 동창한테 빌려주고는 못 받고 친구는 죽었어요. 그래, 임패. 네. 인간의 폐망을 당했다. 그래서 억수로 그때부터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노? 가슴에 병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울화. 네. 어. 돈으로 인간으로 임패를 당했다. 인간의 폐망에 수가 들어올 때 벌써 알아봤어야 되고 이런 데 가서 빨리빨리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아 이게 내 목숨값인데 내 명이 나가는 게 저렇게 돈 때문이라고 인간 때문이라고 나갔구나. 이 느낌이 이상한데 그냥 당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때도 상문이 들어오고 모친혈에 죽으면서도 상문이 들어오고 지금 2, 3년 안에 본인이 삼재에 걸린 작년, 올해 내내까지 삼재거든요. 작년부터 상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운세, 죽을 마음, 죽겠다라는 심정,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든다. 지금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으니 이유는 제가 점사를 봤을 때 서시로 가정 안에는 칠성이 벌전이고 신주단지 모셨다가 내 모시고 안 모시고 공덕이 끊어진 벌전이고 두 번째로는 62살에 꺾어지는 운세가 들어오면서 상문살이 같이 들어왔고 내 부모 천신이지만 그렇게 들어오시다가 돈하고 인간을 두고 임패를 당하는 명운을 간당간당 할 수 있었던 마음에 임패를 당하는 일이 들어왔고 작년부터는 삼재의 운에서 치고 들어왔고 그때 벌써 상문 주당에 내가 살을 맞았다 해도 과언은 아닌가라. 그래서 내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제일 지금 궁금한 거죠. 사람이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산다면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이란 잘 몰라요. 언제 죽을지 살지. 근데 앞으로는 그렇다. 지금 당장 내년 운을 본다면 첫째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건강수가 굉장히 안 좋으니 병구수를 하든 아니면 이 서시가정에 빌어놨던 공로주를 찾든 조상을 위해 주든 어떤 단계별로 본인이 닦아야 이거에서 내년 운기까지 삼재까지 다 풀어서 잘 넘어가야 그 다음에 7학년 때 들어갈 때는 조금 건강하게 안정권에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뭐 한 개 물어볼게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이쪽 저쪽인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인지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인지 네. 집을 고쳤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어머니 전에? 오래 전에 집을 싹 수리를 했죠. 저는 왜냐하면 네. 내가 보니까 어머님이 증계축을 했다고 바로 죽은 건 아니지만 그 살을 계속 본인처럼 62, 63, 64, 65, 66, 67, 68, 69까지 이렇게 끌다가 사람이 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똑같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증계축이 있었고 집을 뜯어 고치고 성주가 돌아앉았고 조항이 돌아앉았고 터주명당이 돌아앉아서 동토 간동이 일어났다. 그럼 그 집을 지키는 안주인이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기가 팍팍하고 이런 걸 안 믿는다 해도 서시가정은 대대소서 빌어놨던 그 줄력이 있기 때문에 고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봤어야 되고 고치고 난 다음에는 탈 안 잡히게끔 반드시 빌었어야 되는 집이에요. 빌지도 않고 공줄도 던져버리고 그러니 어머니를 치고 들어갔다 해도 과언은 아니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어머니를 치면서 본인한테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계속 7, 8년 동안 지금 쭉쭉쭉 오면서 가면 갈수록 꺾어지는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서시 가정에 누가 이렇게 급사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형제 중에? 아버지 형제는 뭐 할머니 뭐 여러 형제가 있었대요. 저는 모르지만은 할머니가 뭐 13살 났다는 것 같은데 다 죽고 내가 아는 아버지 위에 고모 그 다음에 밑에 작은 아버지 밑에 고모인데 고모가 저기 고모는 임신 8개월인데 수술하다가 옛날에
나이 뭐 48인가 몇 살에 돌아가셨고. 사실 가정을 둘러보면 다 그렇게 뭐 아버지 때나 아버지 형제 때나 어머니 때나 다 보면 좋게 죽지는 않았어요. 사실 대주한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은 생각지도 않는데 급살같이 가고 급살들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아버지 형제 딸을 둘러보면 고모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지만 남자, 남자도 중간에 남자들도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끔 급살로 죽고 좀 일찍 죽고 청춘에 가고 소년에 갔던 줄이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그 줄력이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차고 들어오고 그래서 인간의 임패도 보고 삼재도 겪고 지금 내가 명운의 땜을 해야 되니까 명을 이어가려니까 빌어주는 공로는 없고 그래서 그 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리고 서씨가 저기 누가 이 산소를 이장했는데요? 전체 할아버지 묘, 뭐 조상들 묘를 다 이장을 했어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도로가 났든 매각이 됐든 물에 잠긴 수몰이 됐든 그러면 설치 가정은 빌어놨던 공로줄이 있기 때문에 조상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장남이 아니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저는 몰라요. 사주 중에 쭉 있잖아요. 사돈의 팔촌까지 사촌 갈래. 내가 정맞으려면 맞는 거야. 누가 했든 그 사주에 내가 타려면 타고 내가 정을 맞으려면 정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고 그런 거 없다 하고 산소 다 들고 파가 화장시키고 했던 형님네는 덩덩거리고 잘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겁내하고 아 저러면 어쩌겠까 걱정했던 우리 집은 더 타고 들어와서 나를 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산소 이장 바람 묘탈 바람 들어오고 서씨 가정에 상문 부당에 삼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씨 가정에 빌어놨던 공로줄이 꺾인 줄이 들어오고 그 다음 또 서씨 가정에 인간으로 돈으로 치고 있는 명운의 운도 들어오고 서씨가서 성주 조항에 개축, 증축, 리모델링 이런 걸 하면서 목신에 파살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 몸이 아파요. 그러니 잘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닦아주고 울려주고 길문을 시기가 늦었어요. 이때 돌아가셨을 때 벌써 자리거지를 해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 이래서 일어났다 하고 본인의 길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7, 8년이 흘러갔어요. 그 이 전체적인 명운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네. 나이가 한 70대신 분이 처음이거든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도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이제 몸이 아프다 해서 제가 대신판의 손님으로 보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이 직진형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가 경찰을 했든 군대를 갔든 이 군복무를 오래 해서 직업군인으로 갔던 한 길로만 계속 오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그 직업을 그만두고 사회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직장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사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7,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벌써 집을 증개축을 해서 다 고치고 집을 다 뜯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당에 살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상문 주당에 걸리고 2, 3년 전부터는 삼재의 자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을 두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도 보니까는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급살같이 자살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분한테 돈도 못 받고 친구도 잃는 그런 낭패를 조금 임패를 얻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소를 통째로 선산을 이장을 해서 아들이 되었건 본인이 되었건 남자들이 출세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골든타임이 들어서서 몸을 치고 들어오는 지금 그런 사례자이기 때문에 건강수준이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이것에 대한 공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주당살이나 삼재살 그 다음에 상문살 산소 이장의 묘탈살 이런 부분을 좀 잡아야 이분은 앞으로도 좀 건강하고 또 건강수를 누리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오늘 영적 예찰의 공판이 났던 것 같습니다.